개인 투자자를 위한 주식 토크쇼 단도직입 진행의 이혜림입니다. 어제도 하락하고 오늘도 하락했는데 어제는 그래도 뒷심을 발휘했다면 오늘은 오히려 오후 들어 힘이 빠지면서 더 기분이 안 좋은 하락이었습니다. 자, 먼저 증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볼게요. 출발은 상승이었습니다. 미증시의 상승세에 강보합으로 출발한 증시는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도에 바로 뒤집어지면서 하락 전환 낙폭을 키우며 2,401선 이틀째 하락 턱걸이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 볼까요? 바로 외국인들이 2,200억 원의 매도 우위, 특히 반도체 업황에 쏟아지는 매물 출회는 오늘도 이어졌고요. 거기다 기관의 매도 우위가 가세됐고 외국인들은 어제는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보였는데 오늘은 매도로 전환하면서 힘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들은 3,400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또한 전강 후약 보였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78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의 수급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개인만 수급 우위 그리고 기관이 조금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자, 환율 시장에서 오늘 아마 구두 개입이 외환시장에서 없었더라면 1,400원이 넘었을 겁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고환율에 또 OEM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 실적 개선 기대감 어느 정도로 믿어볼 수 있을까요?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오늘 6%의 상승세, 코로긴더와 한세실업, FNF. 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도 문제지만 SK하이닉스도 같이 문제죠.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제시가 됐던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이제는 1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우려에 수급까지 같이 꼬이면서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자, 오늘 종목 한 가지 더 볼게요. 바로 에코브로입니다. 여전히 오르네요. 여전히 저평가된 2차전지 지주사에 큰 관심이 오늘도 이어졌다라는 평가하고요. 8%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역시 2차전지주는 지금의 주도주구나라는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짝 이 정도는 알아야 할 뉴스 이한류 함께합니다. MTW 어드바이저 나인원 위원님, 김충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진 하루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자, 환율 시장에서 1,400원 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양시장 반락. 오늘 마감 진단을 먼저 나인원 위원님께서 조금 더 분석을 철저하게 해주실 거예요. 자, 일단 뭐 환율에 대해서는 올 초에 저 개인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이제 우스갯소리 했던 게 올해 일단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혹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왔던 게 삼성전자는 아마 100년 내에 9만 원대에 못 가지 않겠느냐. 서로 이제 웃으면서 농담을 했었어요. 이게 사실 현실화가 좀 된다라는 것이 약간 소름이 끼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일단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좀 미온적이죠. 일단은 아무래도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분들이 몇몇 특정 섹터라든지 어떤 재료주의 수급이 좀 쏠리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 계속적으로 반복될 겁니다. 즉 오늘의 강세 종목이 그 다음날까지 그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오히려 오늘 강한 종목이 다음날 갭을 띄워준다면 시가가 고가가 되는 모습들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장 초반에 시가 매매하시는 분들 또는 장 시작하자마자 강세 종목을 정말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손실로 그날 당일에 어떤 좀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시는 분들도 다소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중요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일단 어제 같으면 이제 P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었죠.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되었다. 근데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좀 낮은 수준이 좀 나와주면서 우리가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 즉 CPI 어떤 충격보다 좀 덜한 어떤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혹시라도 PPI 지표가 좀 잘못되었을 시에 다시 한번 PPI 충격이라는 이슈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지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즉 중요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준금리입니다. 일단 상방으로 일단 인상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울트라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인상을 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상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 것인가 또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실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중의 자금 즉 주식 시장에 몰려있는 자금들은 기관, 개인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기관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투자 집단 상당히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뭐 CFD도 있을 것이고요. 신용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미수 투자도 상당히 이제 횡행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뭐 신용이라든지 수상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대략적으로 한 6, 7%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도 3개월 정도 뒤로 보게 되면 11월 달, 12월 달 정도 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이용하고 계신 금리에 추가적으로 1, 2%가 더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 그러니까 연말 같은 게 연말 기준 했을 때 아무래도 신용투자 기준 했을 때 10% 이상의 금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10%, 즉 1%의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10%가 넘는 이자 비용을 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식 시장에서 상당 부분 자금 좀 빠져나가거나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일단 네. 시장에서 정말 중장기 투자로 확실하게 어떤 믿음을 갖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어떤 순환매적 측면 또는 어떤 재료주, 어떤 이슈 또는 어떤 거래량과 상승률 그에 따라 어떤 자금 회전율을 조금 더 높이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물론 그런 대응을 하실 때는 전체 예수금의 규모를 기존보다 조금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함과 동시에 일단 원달러 환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스갯소리로 올 초에 1,500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과 보니까는 외환보유고가 올 3월 달 이후로 지금 현 시점까지 내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환보유고는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은 일단은 단 한 번도 증가세가 없이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달러로 환전했을 네. 경우에 막대한 이득을 남길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지금 어떤 달러 환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IB,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단위로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이런 자금들이 단 0.1%의 수익을 낸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수익 금액 자체가 차액 금액 자체가 이제 100억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수많은 어떤 환율이 급상승했을 때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갔던 네.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번 경우에도 일단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을 시에 지금 자금 유출 또는 달러 유출 상황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일시적으로나마 일단 순간적인 급등세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좀 투자에 있어서 순발력이라든지 어떤 대응력 또는 정보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피곤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일단 비추세 구간 내에서 저점을 잡겠다, 바닥을 잡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미뤄두시고 일단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 그리고 시장의 관심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종목 위주로 일단 예수금을 좀 줄이셔서 거래하시는 것이 승률을 높이고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인원 위원님은 당분간 증시가 힘 빠진 증시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횡보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비추세 구간에 내가 바닥을 잡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뒤로 하시고요. 지금은 뭐 이슈나 자금 회전율을 통해서 좀 수익은 좀 챙기고 가자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김종섭 위원님은 어떤 진단이 가장 현명할까요?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양시장 좀 어제도 하락하고 오늘도 하락했는데 좀 받아들여지는 게 좀 달라요. 뭐 어제 그래요. 여러분들 어제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수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덜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내내 올라오는 흐름에서의 그 하락이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 시장의 질이 좋았다는 것이고 네. 오늘은 어제보다는 덜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죠. 11시까지만. 네. 근데 11시 이후에는 내내 밀리는 움직임이고 오후장에 대해서도 마땅한 반등이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시장 질이 네. 나빴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하락하고 어제도 하락했습니다만은 오늘이 더 체감지수는 더 나쁜 이런 하루가 아니었나 좀 싶고요. 뭐 이런 부분들 당연히 운신의 폭, 선택의 폭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보입니다만은 손이 안 나가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조급함이 좀 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 그래도 잘 이겨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고 자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금리 결정을 앞두고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라는 이런 심리, 예, 관망 심리가 좀 작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사실 이번에 발표된 그 지표들은요, 사실 그 다음번에 있을 금리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어제 또 엊그제 그 미국 증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만은 정말 크게 지금 반응을 좀 했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직 우리 시장은 뭐 안정 국면, 진정 국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로서 시장에 임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로서 시장에 임해야 되는 것이 뭐 바람직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우리 증시 주변을 보더라도요 여러 변수가 있게 마련인데 아직까지 이 환율 네,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네. 또 그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오름세를 나타내는 11시까지만 네, 오름세를 나타내는 과정을 보더라도 환율이 진정되지는 않습니다. 1390원 위에서 등락을 나타내고 또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는 상황이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내 밀리는 양상이 그렸다는 것이죠. 일단 시장을 본다면 이런저런 리포트도 있고 이런저런 또 기사도 있을 텐데 그런 것만 가지고도 시장의 방향성, 판단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냥 네 환율만 보면 됩니다. 네. 환율이 내려오는지 계속 유지하는지 혹은 올라가는지 이러한 부분들만 가지고도 시장 판단이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시장에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는 네. 어쨌든지 간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더라도 좋은 섹터에서 또 좋은 종목을 고르는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정답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방송 종료 후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네, 네. 그것을 통해서 네, 시원하게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정답은 있다. 방송인 다 되셨네요. 오늘 우방 준비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시장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일단 환율을 보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아 지금 당분간 시장이 좀 안 좋으려나 보다. 환율이 내려오면 지금 조금 숨통이 트이려나 보다. 그렇지만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보다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 오늘 외환시장이 구두 개입 때문에 1,400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연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환율 시장에 대한 부분 이렇게 수급도 도와주질 않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RU에서는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미 오토쇼에서도 IRA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기차 값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인데 수혜주가 있다고요? 나이론 위원님?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생산품, 즉 해외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해오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메이드 인 USA를 사실상 좀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에서도 사실상 쇄국 정책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의 보호무역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었고 네. 그것은 어찌 본다면 내수 경제를 진착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행보였었고 상당한 비판을 많이 샀었습니다. 어찌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이었고 그런 어떤 정책적 기조를 따르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뚜렷했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중간선거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들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지금 현재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어떤 행보, 즉 어찌 본다면 자기가 좀
싫어했었던, 자기가 좀 원치 않았었던 그런 행보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이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된다는 건 지금 현재 미국 내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네. 그 와중에 가장 거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거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동차인데,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진출한 기업들 또는 자국 내, 뭐 대표적인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최우선적으로 자국 내 자동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가장 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디트로이트를 기준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했었던 하나의 어떤 큰 공단과 같은 어떤 도시였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빈민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런 지역을 살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부품을 수급해가지고 조립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품조차도 미국 내에서 생산할 어떤 상황을 만들겠다. 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외부로 나가는 돈을 줄이고 내부의 어떤 돈을 순환시키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네. 그에 따른 어떤 생산, 즉 생산된 재화라든지 자동차를 해외 수출 쪽으로 돌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가 불이익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뭐 예. 여러 가지 추측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량이 미국에 수출되었을 시에 똑같은 GM, 포드, 현대, 기아 이렇게 있었을 때 네.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완성차는 좀 불이익 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완성차는 불이익인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맹점이 있죠. 현지의 공장을 생산, 현지의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 설비를 확충했을 시에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그 신규 설비를 이제 늘려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은 악재겠지만 앞으로 뭐 1, 2년 내에는 어떤 정책적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네.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압박이 좀 있어요.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현지에서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있거나 또는 지금 현재 팹리스 회사가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지금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은 제가 향후에 좀 시간이 될 때 한번 좀 네.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쉽지 않은 이슈인데요. 이제 네. 들어서도 아직도 잘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튼 좀 현대차에 대한 그동안의 좀 시각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좀 불이익에 대한 상황도 살펴봐야 되겠다. 그럼 어느 쪽이 좀 수혜일까? 김충성 위원님께서는 좀 보이는 쪽이 있습니까? 뭐 IRA,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사실 저는 이 부분만 보면은 좀 화가 나요. 뭐 왜 화나는지는 좀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뭐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고요. 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뭐 바이든 입장에서는 약속을 받아낸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뒤통수를 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황이 그려졌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자국 업체들은 뭐 중국산 부품을 쓰든 말든 또 중국에 공장을 짓든 말든 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유독 현대라든지 기아 이 두 업체만 좀 이제 혜택에서 좀 제외를 시켰다라는 예. 것은 아무리 우리나라 우방이라 하더라도 좀 너무했다. 좀 네, 말 그대로 좀 거시기하다. 네, 이런 좀 표현을 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일단 네, 북미 오토쇼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북미 오토쇼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요.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북미 오토쇼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 정책. 네, 이걸 특히 강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전기차 충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그에 비해서 전기차에 비해서 그에 못지않게 이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미국이 그렇지를 않아요. 때문에 이제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서 좀 막대한 자본을 이제 투입시킨다라는 이런 그 정책이었는데 뭐 당연히 이 부분만 보더라도요 알 수가 있죠. 뭐 전기차 충전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 섹터가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좀 보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런 관련 소식이 좀 전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예. 뭐 디스플레이텍 움직였고요. LG엘로 미전, 또 YM텍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더욱이 이런 종목들을 본다면은 지금 주가들이 다 바닥에 있습니다. 뭐 살짝 올랐다 하더라도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막 턴어라운드 그만큼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없는 이런 그 위치에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관련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슈의 지속성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부담 없는 위치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관심을 두고서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도 충전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뭐 이 오토쇼 자체가 이 전기차를 뭐 선보이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바로 전기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기차 예 바로 이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비단 이 전기차만 국한될 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로부터 파생이 되는 섹터들, 즉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예. 또 폐배터리 뭐 이런 쪽도 충분히 관심을 둘 수가 있겠고요. 또 뭐가 되겠습니까? 뭐 자동차 그 완성차 업체도 괜찮습니다. 또 부품사들도 괜찮아요. 그런데 언급드린 이들 섹터를 본다면은 요즘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또 부각이 됐었던 아직까지도 더 견조하고 있는 섹터들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뭐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진작에 그 작용을 좀 하면서 이런 섹터들 좀 견조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충분히 수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언급드렸던 이들 섹터 한번 예. 아직까지 꾸준히 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시 북미 오토쇼로 좀 돌아와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전기차 충전 확대 였습니다. 이 부분을 힌트를 얻어서 2차 전지나 폐배터리나 그리고 충전소 인프라 관련 섹터를 보자. 전기차로부터 파생되는 섹터 관심 필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 부분들 당분간 좀 이슈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알류였고요. 잠시 후에 좀 더 심층적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